번째 주제입니다. 그래프 오브 쿼드라틱스. 우리 친구가 공부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죠. y는 x2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x값이 1할 때 y값을 구한 다음에 구했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포물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파라볼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쿼드라틱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첫 번째 단계는 먼저 y인터셉트를 찾는 겁니다. a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b와 c를 찾습니다. x축과 교차하는 x인터셉트를 찾는 거고 세 번째는 d, 꼭지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보겠습니다. y는 이러한 식입니다. 그러면은 y인터셉트는 어떻게 찾으면 x인터셉트 y인터셉트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3이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y인터셉트가 보여졌고 다음에 x인터셉트는 이 y 값이 0가 되는 지점이죠. 이 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팩터링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꼭지점을 찾는 것은 x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 식에 적용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y 좌표는 이 x값 마이너스 1을 시계에다 넣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도출되는 것이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왜 도출돼 어디서 도출되는지나 우리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경우에는 좀 재밌게 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y는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리고 제로를 해서 x인터셉트가 3과 1이 나왔고 꼭지점이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2와 3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점들, 이 네 개의 점을 도출하는 그림은 이렇게 파라볼라가 거꾸로 뒤집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워서는 그릴 수가 없죠. 그래, a가 마이너스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 파라볼라는 밑을 향해 열린 형태가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하고 넘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y equal x라 그런다면 요렇게 직선이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라 그러면 꺾이게 되겠죠. 또 y가 마이너스 x라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역시 절대값이라면 꺾이게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쿼드라틱 폼은 요렇게 형식이 되고 그리고 큐빅일 경우, 삼승이죠. 삼승일 경우는 이렇게 마치 춤추듯이 오른팔은 하늘로 찌르고 왼팔은 땅을 찌르는 댄싱 모습이 갖추게 됩니다. 익스포넨셜일 경우 y는 a의 x성일 경우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이 되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로가리스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가리듬이라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죠? y는 log a의 x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겠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주제에서 등장할 텐데 지금 봐놓았던 것을 나중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의 모양은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을 공부하잖아요.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연습 문제들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